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크립토스의 김강수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립토스 코리아의 김강수 의장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결제 사업은 한 7년 정도 준비를 하고 한 네. 3년 차부터 정식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작년 5월 달에 런칭을 해서 데모스테이션 기간을 마치고 네. 이제 본격적인 결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결제 산업군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예전에 벤 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했었는데 제가 한 15년간 벤 사업을 하다가 한 6년 전에 그만뒀어요. 네네네. 그만둔 이유가 이제 신용카드 결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진다. 지금 현실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려워진다 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랬다가 이제 중국을 가서 저희가 알리페이를 보고 네네. 아 이제는 모바일 M2O 모바일 시대 모바일 결제 시대가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아, 네. 다시 준비를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네네. 예.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 많은 타사들이 있죠. 네네. 그렇다면 크립토스만의 좀 차별화된 점, 이런 경쟁사들을 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점이 어떤 점들이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예. 예.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는 건 말 그대로 화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면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결제 회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경험도 15년 이상의 경험도 있고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결제 전문 회사가 기획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네. 대부분이 온라인에 주력을 하거나 네, 네. 처음부터 기획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결제 사업도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법적으로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에서 이게 오프라인 생태계가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제 기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미스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기획한 거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은 신용카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신용카드망도 똑같이 카카오페이처럼 머니 결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화,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으로 되어 있는 네. 포인트를 가지고 블록체인 포인트를 가지고 이체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는 결제 전문 회사로서 삼성카드라든지 뭐 이런 PVC 카드를 결제해도 네네. 우리는 카카오페이처럼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네. 가맹점의 전자지갑에 1초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 내에서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가맹점에 넣어주듯이 네. 우리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택하게 되면 유저인 코인 유저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네. 가맹점은 스테이블 코인 즉 현금이죠. 네네. 현금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네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의 이 생태계에서 절대 저항력이 없어요. 네네. 코인을 결제했는데 가맹점이 난 코인 받아서 어디다가 써야 돼 어디서 환급을 해야 돼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네네. 소비자는 유저는 코인을 결제하고 가맹점을 네. 돈을 찾게 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재정산하는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가 재정산을 해주고 네. 가맹점은 지금 코인을 받았지만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카드하고 카드 매출과 동시에 코인의 매출도 부가세에 신고할 자료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네. 부가세도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결제 플랫폼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 5월에 런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가면 조금 더 쉬웠기는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한 2천여 개 가맹점은 현재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2천여 개 가맹점에 정식으로 우리가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P2P 우리 코인을.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코인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ICO는 정확하게 싱가포르 나에서 해왔고요. 네. 네, 그래서 공개를 하는 시점이 5월 한 3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우리가 공개를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P2P 거래 플랫폼을 만든 뒤에 한 네. 8월 정도 네. 정식으로 우리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완성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토큰 이제 공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좀 백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발행량이 크립토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을 네. 뿐더러 네네. 그 책정 가격이 20원으로 되게 높거든요. 네네. 이렇게 책정하시고 발행량을 많게 결정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결제 사업에서 이제 신용카드도 있고 요즘 네. 하는 앱투앱 결제, 이체 결제도 있지만 네네. 우리는 암호화폐를 가진 코인 수많은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그분들이
상거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피해자라고 발생해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런 암호화폐 유저들을 저희는 그냥 하나 유저로 봅니다. 결제 회사에서 보면 네네. 카드도 유저고 앱투앱 결제 유저고 코인 가진 사람 유저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코인 가진 사람 우리가 결제해서 쓰려다 보면 지금 그 우리나라 상거래 결제 시장의 규모가 연 400조 원이 됩니다. 네네. 400조 원을 가지고 결제 시장에 크립토스 코인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300억 개는 절대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300억 개 중에 저희가 세일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 코인을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하든 ICO를 하든 간에 세일한 자금의 정확히 50%는 결제 자금으로 디파짓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코인을 결제해도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전환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렇죠. 아까 얘기한 300억 개의 코인 세일한 자금의 50%가 정확히 50%가 네네. 100% 디파짓 돼서 그 디파짓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가맹점이 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적용하려면 300억 개도 그리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국내만 봐도 400억 조 시장, 네. 400조 시장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 400 시장에 하려면 300억 개도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시려면 예예. 국가마다 화폐가 또 다르고 환율도 네. 다르고 가치가 네. 다르잖아요. 네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맹점주가 포인트,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포인트를 네. 이제 받는다면 네네네. 화폐마다 다른 환율은 어떻게 커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토스라는 우리 정식 코인명이 토스라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발행해서 이 데모 스테이션을 갖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갖는 게 토스 코리아입니다. 아, 네. 토스 코리아고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인디아 코인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하는 네. 우리 이제 토스 코인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각국의 토스 코인을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국이 이제 기술사이기 때문에 한국이 콘텐츠와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퍼런스를 가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힘든 게 하나가 딱 피지사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오늘 26일 날 인도네시아의 국영 피지사인 핀넷과 26일 날 계약을 하거든요. 아, 네. 그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한국의 우리 크립토스처럼 네. 똑같은 플랫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여기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예쁜 단말기를 예, 예, 예. 보여주시는데 예, 예, 예. 포스 결제는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네, 그럼 네, 네. 사용자는 어떻게 크립토스 플랫폼을 접근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이게 USB, 레저 S라든지 이런 USB 형태로 결제를 하는지 아니면 카드 형태로 결제를 하는지 핸드폰 뭐 앱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지 네.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암호화폐를 결제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벤사를 하다가 결제 사업에 네. 그만뒀다가 다시 온 이유가 앱투앱 결제 때문에 왔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결제도 저는 앱투앱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 네, 네. 앱투앱 방식 첫 번째는 이 단말기처럼 이제 QR 방식을 읽는 거, QR 네, 네. 방식에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QR을 보여주는 방식 말고 이제 해외나 가서는 저희가 SMT 방식을 쓰려고 해요. 네. SMT 방식은 보안을 자기장으로 만든 겁니다. 삼성페이 아시죠? 네네네. 삼성페이는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네. 그 카드 정보를 자기장으로 쏴주는 기술인데요. 아, 네네. 저희 기술은 반대 기술입니다.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팩을 두고 이 팩이 가맹 그러니까 유저의 모바일에 쏴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유저는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내가 카드 정보를 가맹점의 포스에 쏴주는 거면 네. 캡 단말기나 그러면 저희는 반대 기술은 뭐냐면 이 정보 가맹점의 모든 정보와 결제 금액을 이 유저의 모바일에 쏴주는 거예요. 반대 네네네.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QR 결제라든지 이런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해외에 갔을 때는 SMT 기술의 토저라고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하드웨어 토저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결제하면은 손님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예. 보안적인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은행 업계에서도 ATM에 이렇게 불법 기기를 설치해서 네네. 카드 정보를 복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보안적인 문제들이 특히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자주 네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단말기에서 정보를 받아와 결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네. 단말기에서 정보를 쏴줘서 핸드폰이나 그런 앱에서 직접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부분도 좀 걱정을 덜 해도 사용자분들께서 덜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QR 베이스로 가는 거는 우리 포스에서 우리가 핸들링이 가능한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으로 쏴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안 자체를 세큐리티를 보안을 저기 자기장으로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안 체계는 없어요. 예. 자기장이라고 하면 자석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삼성페이가 지금
카드에 정보를 넣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지금 이 카드 정보를 자기장으로 가맹점에 싸주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 반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반대 기술을 써줘서 우리가 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서 당신은 암호화폐 결제할 겁니까? 카드로 결제할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겁니까? 아, 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아, 그럼 유저가 그에 맞는 걸 결제하는 거고 네. 이때 우리 암호화폐를 결정하면 암호화폐 시점, 결제 시점에 거래소나 우리 플랫폼에 가서 그 시점에 코인 가격을 확인한 뒤에 네. 그 개수만큼 우리는 코인을 받아 갖고 옵니다. 네, 네. 우리가 갖고 오고 우리 재정산 업체에서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맹점에 주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나 보안이나 이런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여져. 그렇다면 이제 좀 블록체인 기술 쪽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크립토스는 현재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이죠. 네. 네. 근데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 블록체인이 좀 맞닥뜨린 문제가 TPS 초당 거래 처리 속도 문제거든요. 네네. 비자 같은 경우는 초당 4만 5천 건의 거래를 처리를 하지만 네. 이더리움은 초당 15건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네. 거래 처리에 있어서 이런 확장성 문제라고 하죠. 스케일러빌리티 네. 문제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좀 어떻게 세우시는지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 갖고 P2P를 하진 않아요 저희가. 아, 네네. 그래서 코인을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코인의 그 실제 현재 가격을 확인한데 코인을 갖고 올 양이 늦어진다면 저희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주기 때문에 가맹점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갖고 오고 난 거와 나중에 가맹점에 준 거와 무결성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 지갑 내의 자산 반영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거래를 하는 순간 바로 네, 이루어지는 예,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이게 블록체인의 거래력이 모두 다 저장이 되는 방식인가요? 예, 그럼요. 예. 아니면은 그냥 거래소처럼 이제 원래 아닙니다. 지금 저 전자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크립토스의 좀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가 네. 되게 많은 토큰 프로젝트들이 ERC20 지갑을 쓰는데 네. 크립토스는 새로 나온 ERC23 지갑을 네네. 쓰거든요. 그리고 네네. 결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네. ERC23의 특징은 네. 가스 비용이 좀 적다는 네. 부분인데 네.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서 이렇게 가스비용이 좀 저렴한 아닙니다. 지갑을 선택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우리가 가스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지금 그 전제 말씀은 건 또 우리 그 앵커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장점은 가맹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가맹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결제하는 솔루션에 우리가 손님을 보내주면서 손님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지금 오토 손님 보내듯이 받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6%에서 9% 정도 받습니다. 네네네. 최장 9%까지 받을 건데요. 네. 보통 보면 카드 수수료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토 손님을 보면 그러니까 야놀자라든지 요기요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화된 우리 유저를 손님으로 보내주고 그에 대한 9% 중에 일부를 6% 정도를 다시 고객한테 리워드해 줍니다. 아, 이런 방식을 쓰게 해서 이 남는 수수료 갖고 그 가스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좀 캐시백 시스템 같은 캐시백입니다. 거죠?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플랫폼을 구성했다 해도 누가 카드를 쓰지 카카오페이 쓰지 현금을 쓰지 누가 코인을 쓰겠냐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코인은 코인을 쓰게 되면 가맹점에서 손님을 보내줬을 때 감사하다고 주는 수수료 9% 중에 6%를 다시 리워드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저희는. 네네. 결제 수수료의 0.5%, 약 0.5%를 코인 유저들한테 그냥 N빵으로 다, N빵이라는 정도는 다 이렇게 코인 가진 수만큼을 배당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수익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라는 표현이 더 맞죠. 네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우리가 마일리지로 다 이렇게 수수료, 마일리지 수익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그냥 현금처럼 현금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거죠? 네네. 매일같이 이분이 코인 유저가 광고보기를 통해서 네네네. 마일리지가 쌓이면 현금을 출금도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기술의 불가변성이거든요. 네, 네. 고객들이 결제를 하다 보면 환불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네. 거래를 좀 되돌려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결제 플랫폼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가맹점 또한 저희 가맹점이고 유저 또한 저희 유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저희가 가맹점의 전자지갑이 있거든요. 네. 이 가맹점의 전자지갑에서
이 가맹점 전자지갑이 있는데 이 가맹점 전자지갑에 이 머니가 전환돼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전환돼 있는 상태에서 취소할 때면 여기서 다시 빼오고 아, 네. 다시 유저한테 코인을 넣어주고 이런 네. 방식을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가 많아지더라도 속도 처리하는데 이런 좀 렉이 걸린다든지 좀 천천히 되는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처리, 그러니까 상거래는 선처리가 먼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 후에 이제 코인이 지갑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전송이 가고 이런 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네. 나중에 무결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 하드웨어 월렛이라든지 좀 이런 보관 네.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한 가지 또 단점인 게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런 기기라든지 이런 잃어버리거나 네.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은 자산을 되찾을 네. 수 없다는 점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좀 대처 방안을 수립해 놓으신 사실 있을까요? 저희는 대처 방안 안 내놨었어요. 안 내놨어서 야 다른 데도 안 되는데 우리도 잃어버리면 너가 손해야라고 그냥 대응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건 막 방법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에 대한 방법을 이제 백업을 해놓은 방법으로 네네. 마련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이제 완성되진 않았고요. 그거는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글쎄 그거는 연구소장님이 이제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제가 네.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 그냥 대응을 했더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상당히 핸드폰 바뀌고서도 어려워하시고 맞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ICO가 지금 크립토스의 ICO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네네. 이제 서비스 출시 일정이 아까 말씀해 주신 좀 더 자세한 뭐 이벤트라든지 좀 이런 일정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언제쯤 크립토스 결제 플랫폼을 좀 한국의 이런 상점이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볼 수 있는지 네네.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이 제품 말고 또 하나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한 2천여 가맹점을 현재 유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유치한 가맹점에서 저희가 카드를 긁으면 종이 통장에 돈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 월렛, 카카오페이처럼 네네네. 월렛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삼성카드를 긁어도 저희는 월렛에 돈을 주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앱 지금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를 긁으면 앱탭 결제라면 카카오머니를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데에서 우리는 이미 결제한 2천여 개 가맹점이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 코인을 결제하면 코인을 회수하고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 똑같이 여기다 넣어주고 있어요. 네네네. 이 방식을 저희가 이미 구현도 하고 있고요. 정식 네. 서비스는 올해 8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5월 말에 저희 코인을 이제 공개를 하고 ICO를 한 6월달, 7월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8월달에 정식 런칭 국내에서요. 네네네. 국내에서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2천여 개 가맹점에서 먼저 런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런치가 그럼 약 한 네 달,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예, 맞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희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저희 회사는 크립토스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6, 7년 정도 된 결제 회사인데요. 처음부터 이 결제 솔루션을 갖고 기획된 암호화폐 토스코인을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은 결제 솔루션, 하드웨어부터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이미 런칭을 해서 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2천여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맹점에서 우리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올 8월이면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ICO도 올 한 7월 달쯤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상거래 내에서 결제해서 실물 카드로 실물 경제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토스코인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스의 김강수 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